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진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미세먼지 심화 추정에 대해서 팩트체크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제5정조위원장이자 원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는 국회 에너지 특위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입니다. 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점진적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이것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관련성을 농단짓는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팩트 체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좀 정책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시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속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 회견을 마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또 관련 상세한 자료를 전달을 드릴 테니까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2017년 4분기와 2018년 1, 2분기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원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일시적으로 감소를 한 원인은 과거에 부실 시공으로 인한 원전의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시의 원전 발전의 감소 부분에 관해서는 발전량이 부족한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NG 발전이 대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동안 정비 대상이었던 원전의 보수가 순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2018년 3분기부터는 원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고 있고 올해 1분기에는 75.8%에 이를 정도로 원전 이용률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팩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 발전소 가동이 늘어나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에 석탄 발전량 대비 2018년 석탄 발전량이 증가를 했던 것은 지난 과거 보수 정권에서 허가한 신규 석탄 발전소 11기가 새롭게 가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말 증가된 석탄 발전 설비량은 4,685MW이며 2017년 말에는 4,674MW의 설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탄 발전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 조기 폐지, 탈황, 탈질 등의 환경 설비 개선, 봄철의 가동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서 석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저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 3년 동안 25% 감축한 것이 현재 팩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치를 통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전이 적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탈원전 정책을 인해서 적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의 적자나 실적 하락의 원인은 고유가로 인한 국제연료 인상에 기인한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고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LNG 가격이 13.4%
상승했고 S&P가 16.6% 상승해서 민간 구입비가 증가를 했고 또 동계 기온 상승 등으로 판매 수입이 감소해서 한전의 영업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9년 1분기 원전 발전량이 전년 동기 대비 9.4 테라와트 아워가 증가함에 따라 LNG 발전량 역시 5 테라와트 아워가 낮아져서 값싼 원전을 놔두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발전을 줄인 대신 LNG 발전 비중을 늘린 탓에 적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밝힙니다. 원전 감축계획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점진적인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원전의 의존 비율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원전을 완전 폐쇄하거나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를 포함해서 2004년까지는 원전이 늘어나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점진적인 원전 감축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원전 제로에 도달하는 시점은 2060년 이후입니다. 점진적인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그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로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혀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원전의 감축, 재생에너지의 확대, 지역 산업 보완 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보내드린 자료는 꼭 숙독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사를 쓰는 데 반드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